안녕하세요. 정일TV 최정일입니다. 켄슈 일당은 권총을 가진 경찰을 발견하고 쫓아가서 빼앗으려 합니다. 하지만 이때 한 청년이 택시 앞을 막았습니다. 그가 왜서 막았냐면 급히 그냥 택시를 타려고 하는 한 청년이었습니다. 어이 비켜! 이 택시 아니야! 빨리 꺼져! 켄슈는 창문을 내리고 고래고래 소리치지만 택시 아니라고? 저 차 위에 택시라고 써있는데? 그 청년은 곁에 물러서서 차를 발로 그냥 쾅 차고 이 아름답지 않은 이 가운데 손가락을 내밉니다. 야 임마 진짜 죽을라고. 왕웨이는 차에서 내려 그 예의 없는 청년한테 따끔한 비수 맛을 보여줍니다. 이 가슴에만 7번 찔렀대요. 이어 그 청년이 가운데 손가락을 비수로 자르려 하니 그게 잘 안 잘라지는 걸 그냥 겨우 막 찍어서 잘라버렸고, 네, 또 그 시체를 택시에 올립니다. 하지만 경찰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. 이 청년이 경찰을 살린 거였네요. 이것도 왠지 좀 이상해 보이네요. 이 청년이 경찰을 살렸다고 하니. 어찌됐든 켄슈 일당은 다른 경찰을 찾아 시동을 겁니다. 하지만 차는 시동이 도무지 안 걸립니다. 아무리 다시 해도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. 참 운도 지질이 없었죠. 그들은 택시에 시체를 놔둔 채 버리고 갑니다. 집에 돌아온 켄슈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열받습니다. 하, 다 된 밥이었는데 그렇게 엎어? 그는 또 애들을 불러 시작합니다. 이 싸나이가 일을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. 이번에는 리원킹이 안 나왔다고 합니다. 두려워서였죠. 왜냐하면 택시 뒷자리에서 시체랑 그냥 온 하루 있었잖아요. 겁났겠죠. 이날에는 켄슈, 루린, 왕웨이, 그리고 순완중이란 이 세 멤버가 이 네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. 그럼 그들은 또 거리로 나옵니다. 바로 한 주 전에 그 택시를 빼앗은 또 그곳으로요. 얘네 미쳤죠. 이들은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. 또 택시 하나를 세웁니다. 택시에 오는 그 넷은 뚱리취라는 곳으로 가자고 합니다. 좀 거리가 되는 다른 곳이었죠. 그러자 택시기사는 안 간다고 합니다. 그 시절엔 택시기사들 마음대로였습니다. 고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죠. 기사가 거기로 안 간다고 하니 그럼 버스 정거장까지 가겠냐고 물어봤고 거긴 오케이 하고 출발합니다. 자 택시는 출발했고 한 5분 정도 갔을 때 켄슈는 또 작업을 시작합니다. 또 택시기사가 지금 운전 중인데 비수를 그냥 막는 겁니다. 하지만 이때 이 택시기사는 켄슈의 팔을 확 잡았고 낚아채게 됩니다. 이 기사는요 요 며칠 이 부분에서 흉흉한 소문을 들었던 거죠. 남자 3명이 택시에서 기사를 죽이고 차를 빼앗아 갔다는 얘기를요. 그러니 좀 유심히 살폈고 나름 준비를 한 거였습니다. 이어 그는 왼손으로 창문을 열고 그냥 냅다 뜁니다.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뒤에 앉았던 3명 있잖아요. 얘네 추격에 잡혀서 꼼짝달싹 못하게 제압됩니다. 이후 켄슈가 택시를 운전해서 곁에 세웠고 그 셋은 택시기사를 차 뒷좌석에 확 넣고 또 함께 탑니다. 이때도 이 밖에는 사람이 그냥 역시 엄청 많은 북적북적한 거리였답니다. 이들은 그냥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납치하는데 또 성공합니다. 택시기사를 가운데 앉히고 양쪽에서 그냥 비수로 겁나게 찍어대는 거죠. 결국 그 택시기사도 죽게 됩니다. 이때는 루리는 조수석에 재빨리 탔고 뒤에서 발생하는 칼질에 참가 안 했답니다. 그때의 루리는 겁쟁이였답니다. 그리고 켄슈 일당도 루린을 좀 얕잡아 보고 동료 취급도 안 했대요. 그럼 이번에도 이들은 시체를 뒷좌석 가운데 실은 채로 왕웨이와 순완중이 양쪽 곁에 앉아 이 시내를 돌아다닙니다. 경찰을 찾아서였죠. 이들이 생각은 간단했죠. 아 집에서 나오면 택시에 앉아서 그 택시기사 먼저 죽이고 그리고 그 택시 타고 돌아다니면서 경찰 보면 경찰 죽이고 총을 뺏고 차를 버리고 가면 끝! 또 다음날에 나와 필요하면 택시기사를 죽이고 차를 빼앗아 돌아다니고 이것들한테는 사람 목숨이 그냥 파리 목숨처럼 하찮았습니다. 하지만 켄슈 일당은 온 하루 택시를 갖고 돌아다니지만 또 허탕을 치게 됩니다. 이날에는 아예 경찰 한 명도 발견 못했다고 합니다. 퇴근 시간이 되면 그리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는데 왜 못 찾죠?
이에 화가 난 겐슈 일당은 차를 버리고 갑니다. 이튿날이 되어서야 택시와 그 안에 있던 시체가 발견됩니다. 연속 두 번이 똑같은 살인이 일어나자 경찰들도 정신 차리고 이 수사에 착수합니다. 며칠 뒤 겐슈 일당은 모여서 의논합니다. 야, 이거 어쩌면 좋냐? 연속 두 번 택시를 뺏고 사람까지 죽여가면서 총을 구했는데 맨날 허탄만 치고 이제 경찰들도 신경 쓰니 그전처럼 똑같이 하기 힘들겠다 야. 이때 곁에 있던 왕웨이가 형님 그 깜방에 있을 때 얼우라는 놈 기억하십니까? 언젠가는 우리가 죽이겠다고 다짐했잖아요. 걔를 해결하면 총도 챙길 수 있고 속도 시원하고 좋잖아요. 왕웨이야 니 처음으로 맞는 소리를 하는구나. 좋다 가자! 이 얼우라는 사람은 감옥에서 일하는 경찰입니다. 그들은 감옥에서부터 얼우를 미행하여 그의 집까지 쫓아갑니다. 이미 한창 경찰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그들을 찾는 중이라 큰 길에서는 차마 칼지를 못했답니다. 그의 집은 감옥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. 얼우가 집에 들어간 후 좀 기다립니다. 왜냐면 얘가 집에 도착해서 옷을 벗으며 이 권총까지 벗어야 얘네한테는 안전하잖아요. 얘네도 나름 다 계획을 세운 거였죠. 이어 한 30분 뒤 되자 그들은 다가갑니다. 똑똑 문을 두드리자 이어 문이 확 열립니다. 누구? 어? 너희들은 누구더라? 어디서 봤었는데? 누구? 이어 집안에선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. 겐슈가 집안을 보자 대충 봐도 성인 남녀들이 한 5명 정도 있었습니다. 이어 또 이 무식한 왕웨이와 다른 애들이 칼을 꺼낼까봐 서둘러 잡아왔다고 하고 갑니다. 이렇게 또 실패하고 맙니다. 이때의 루리는 저번에 택시 사건까지 함께하고 이미 이때부터는 겐슈 일당을 멀리했다고 합니다. 의미가 없어서였죠. 저번 택시 사건 때도 겐슈가 그냥 강도하러 가자 해놓고 나왔는데 사람을 죽이고 또 택시 안에서 시체랑 온 하루 돌아다녔으니 이미 겐슈 일당한테 의견이 많았었죠. 그때 루리는 혼자 다니며 한 여자를 알게 됩니다. 이름은 니에화리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엄청 유명한 류망이었다고 합니다. 류망 기억하시나요? 예, 조스 때 나왔었는데 여러 여자랑 관계를 가지는 남자를 류망이라 하잖아요. 이 여자는 많은 남자랑 관계를 가져 생긴 호칭인 여류망이었습니다. 또한 별명은 따야리라고 부르는데 사진을 보겠습니다. 네, 어디가 이렇게 생겼는지는 여러분이 상상에 맡길게요. 이 여자는 너무도 많은 집안이 남자들을 홀리고 다녀 이 2년 동안 유망죄로 감방에서 썩기까지 했다네요. 근데 이번에 또 루린이 이 여자한테 그냥 홀딱 반하여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. 원래 루린을 쓰게 안 봤던 텐슈로서도 별 신경 안 씁니다. 이 작업에 별 도움은 안 되고 맨날 밤만 출근했으니까 말이죠. 어차피 전에 사람 죽일 때도 같이 있었으니까 경찰에 신고는 안 할 걸 알았죠.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. 겐슈는 큰 길에서 택시를 기다립니다. 근데 이때 한 지나가던 나이가 비슷비슷해 보이는 한 남자가 말을 겁니다. 어이 형씨 이 어디 주소를 얘기하고 이 여기로 어떻게 가면 되나요? 겐슈는 힐끔 쳐다보고 몰라! 라고 합니다. 그 청년은 겐슈를 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며 생각했겠죠. 요런 범생이처럼 생긴 녀석이 내가 누군 줄 알고 지금 대답을 이따위로 해! 하며 째려보고 있었습니다. 겐슈는 큰 길 쪽을 보며 이 택시를 기다리다가 그 남자를 희끔 봅니다. 뭐야? 왜 꼬라봐? 이어 그 남자는 야, 니 누구야? 누구인데 그렇게 재수없게 나대니? 라고 얘기합니다. 맞습니다. 이 남자는 이 자신 앞에 이 키도 작고 얼굴이 새뽀얗고 눈은 또 엄청 큰 이 범생이 같은 녀석이 이 지역이 그 유명한 살인마라는 건 꿈에도 상상 못했겠죠. 이러니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되겠죠. 겐슈는 더 말이 없이 그냥 비수를 빼서 그 남자의 목을 향해 찌릅니다. 마침 대동맥을 찔러 그냥 피는 그냥 물총처럼 그냥 쏴 하고 나왔고 곁에 있던 행인들은 깜짝 놀랐겠죠. 그 남자도 깜짝 놀라 자신의 목을 꾹 누르고 있는데 이번에는 비수가 그냥 몸속으로 몇십 번 박힙니다. 그렇게 막 찍고 겐슈는 도망칩니다.
이 사건은 경찰들로 하여금 의의가 없어합니다. 요즘 뭔 일이래? 흑사회도 아닌 사람들이 왜 흑사회처럼 다들 죽지? 얘는 아무 원한도 없고 부채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죽어가니 경찰들은 골머리를 썩입니다. 네,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짜이젠!